지금 고흥에서는 열대작물인 커피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.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늘면서 6차 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시설 하우스 안에 빼곡히 들어선 500여 그루의 커피 나무들. 가지에는 콩 모양의 열매가 검붉은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. 가까이에 커피 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신기하기도 하고 열매가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. 고흥에서 커피 재배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2년. 국내 최대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지금은 15농가 2헥타르까지 재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. 생산량도 크게 늘어 올해는 3.5톤의 원두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입이 처리는 안 됩니다. 곡물로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에서 애호가들이나. 6차 산업화를 위한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단순한 체험은 물론 전문 교육까지 가능한 대규모 시설이 문을 열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농업하고 바리스타 과정이 접목해서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기후 변화에 따라 대체 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흥의 커피 재배 면적은 오는 2020년까지 10만 제곱미터, 축구장 14배 크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